제가 캐스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캐스팅이 나는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캐스팅이 난다고 해서 보통 보면 손이 풀린다. 이렇게 손이 풀린다. 그러니까 몸을 더 써야 된다.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고치려고 하시는데 그건 너무나 이제 어렵고 타이밍을 못 잡는 방법이고요. 캐스팅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. 뭐가 왜 단순하냐면 결국엔 손이 이렇게 팔이 이렇게 탁 풀린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왜 풀릴까요? 결국 접었기 때문에 풀리는 거거든요.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팔이 안 접히느냐? 안 접히진 않죠. 근데 느낌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제가 해볼게요. 자, 왼쪽에서 이렇게 시작해갖고 쭉, 자, 아직까지 안 접혔습니다. 안 접혔, 자, 접히기는 접혔는데 저는 언제 접혔다라는 느낌도 없고 언제 접혔다라는 느낌도 없어요. 그냥 이 팔의 짧아지는 길이와 원심력에 의해서 팔이 그냥 잘 보시면 그냥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있던 팔에 접혀 들어간 거지 내가 어느 순간 딱 접는 순간 이 팔은 펴야 될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똑같아요.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바닥을 땅 치면 제 느낌은 그냥 최초의 팔의 모양이 유지가 돼 있는 건데 이걸 딱 접는 순간 자, 그렇게 되면 가서 딱 접었으니까 이걸 팔을 이렇게 확 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이 생겨야 될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팔을 접었다라는 느낌이 없으면 다운스윙할 때 팔은 그냥 오는 거예요. 그냥 오면 당연히 접은 느낌이 없으니까 펴지는 느낌도 없을 거고 그럼 손목이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해보면 헤드보단 손이 앞서서 들어오거든요. 그럼 유지가 된 상태에서 앞서서 들어오니까 당연히 캐스팅은 생길 수가 없겠죠. 네. 근데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제가 쳐볼게요. 손이 팔이 자 접었다라는 느낌이 없어요. 전. 그러니까 딱 보면 접. 그러니까 이걸 보여지는 거하고 느낌을 매우 다른 건데 그거에 자꾸 현혹되시면 안 돼요. 제가 만약에 접어보면 탁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 아니고요. 그냥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. 만약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팔을 이렇게 놓고 크게 이렇게 가면서 그냥 팔의 느낌을 최초의 느낌을 그냥 유지하고 가서 유지하고 때리는 거다. 자 이게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된다고 한다면 오차가 당연히 없겠죠. 그러니까 공을 우리가 긴장된 상황에서도 훨씬 더 오차가 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줄여서 칠 수 있을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제 느낌에도 지금 보면 그냥 갔다 온 거예요. 그냥 갔다 그냥 온다. 그럼 선수들이 보면 올라갔을 때 팔이 굉장히 잘 잡혀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? 체간의 회전량이 많을수록 이게 더 잘 멀리서 접혀 있을 거라는 거죠. 그게 만약에 빨리 이렇게 탁 접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공이 풀어져서 내려와야 될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의외로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. 캐스팅은 팔을 접은 느낌이 없으면 캐스팅 될 일도 없다. 한번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그러니까 캐스팅이 있는 분들은 팔을 그냥 왼쪽에다 놓으시고요. 그냥 쭉 열어주고 그냥 거기서 때린다. 그냥 열어주고 때린다. 자, 되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. 그리고 선수들이 보면 이걸 접고 펴고 해서는 절대 긴장된 상황에서 공을 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한번 쳐볼게요.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